초등학생을 위한 서핑 강사 매뉴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우선 이 강사 매뉴얼을 하는 거는 안전한 서핑, 그다음에 참가자들의 단계적인 발전, 지속적인 실력 향상을 위한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웨시트와 구명조끼 착용을 의미한다. 자, 처음 이렇게 단체로 초등학생이 서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는 일단은 시작과 끝을 강사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한 복장을 해야 되는데 웨시트만 가지고서 부력이 100%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명조끼도 착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웨시트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한 서핑에 대한 기초 부분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관계자, 학교 측, 그다음에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확실히 아이들이 서핑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1차적으로는 웨스트와 구명조끼, 그다음에 날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신뢰 관계의 중요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된다. 수영을 잘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구명조끼는 입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아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때는 동의하에 프로그램을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웨시트와 구명조끼는 필수이다. 두 번째, 언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된다. 강습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진 않는다. 강사 역시 교육자이고 교육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그이 서핑 강습에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사 역시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이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강사가 뭐 레크레이션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바다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먹는다든지 뭐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넘어진다거나 보드에 부딪힌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업에만 집중을 하고 장난을 하지 않는다. 또 아이들이 서로 간에 그 장난을 하는 것도 가능하면 그 서핑을 할 때는 못하게 해야 된다. 쉬는 시간에 물놀이를 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얘기하면 교육시 이제 기본 자세, 육상 교육, 물론 이론 교육도 추가를 하지만 기본 자세, 육상 교육을 필수로 한다. 그리고 안전한 서핑을 위한 주의사항 지도와 시범을 보인다. 특히 패들 아웃 할때 보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강사가 직접 그 해변에서 시범을 보여줘서 따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 말로만 설명해서 쉽게 학생들이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네, 리시 착용 확인, 리시 관리하는. 아, 아이들이 이 리시를 정확하게 착용을 하는지, 아, 헐겁게 착용을 해서 나중에 또 리시에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너무 꽉 착용을 해도 피가 안 통할 정도가 되니까, 아,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리시 착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리시 관리. 리시를, 아, 풀고 그 끈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하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아, 가르쳐 줘서 리시에 모래가 묻지 않게, 아, 관리를 해서 올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아, 어차피 마무리를 강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아, 옷에 모래가 묻지 않다. 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아, 그냥 해변에서 막 놀다가 이제 끝! 하고서 모래를 묻힌 상태로, 아, 그냥 오게 되면, 아, 일단은 그 모래를 씻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씻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때는, 아, 모래놀이를 했어도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씻고, 모래, 가능한 모래가 묻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서, 물을 씻고 샤워를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 옷에 모래가 묻지 않게 마무리할 때잘 전달을 한다. 패들 아웃 지도. 이 부분은 상당히 별도 중요합니다. 패들 아웃이 안 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패들 아웃은 명확하게 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아, 보통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아, 지금 바다 캠프에서는 5차 시까지 하는데 5차 시까지 하면 충분히 이 패들 아웃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이 될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습관. 패드라우스 자세가 습관이 될수 있도록 한다. 이 습관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1대1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적인 것 기준으로 하면 패드라우스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럿이 한꺼번에 막 들어오고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힐 수가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패들아웃 습관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1대1로 지도하고 나머지는 해변에서 기다리게 하고 물가에 머물게 해변에 기다리게 하고 물가에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그 완전히 보드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쉬고 있어야지 그이 물가에서 있으면 결국에는 서핑하는 사람이 아이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패들링 방향 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씨는 파도가 크지 않은 날씨 상황이기 때문에 패들링과 방향 전환을 할수 있을 정도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작은 경우에 파도를 충분히 넘어 라인업에 나갈 수 있는 경우에 패들링으로 방향 전환하여 혼자서 라인업에서 서핑할 수 있도록 봅니다. 파도의 크기에 따라 선택을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아, 가능하면, 아, 쉬면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패들아웃해서 방향 전환해서, 테이크오프 할때 살짝 밀어줘서 서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프로세스가, 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어야 나중에 이거 서핑 배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타는 정도의 재미만 가지고서는 서핑을 어딘가에서 나중에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할때 서핑을 못하게 된다. 본인 스스로 할때 서핑을 할수 있을 정도의 프로세스를 꾸준히
반복 연습을 할수 있는 강의를 해줘야 옳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서퍼 사이의 간격 유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패드아웃을 할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패드아웃을 하는데 보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패드아웃 하고 있다. 이렇게 옆에서 하고 있다. 근데 이 정도 보드 간격이면 만약에 파도가 옆에서 이렇게 보드가 옆으로 돼 있고 파도가 부딪혔을 때 파도가 세다 그러면 이 보드가 휙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치게 돼 있습니다. 보드가 빵. 무슨 얘기냐면 이두 사람이 헤드아웃 할때 똑같은 상황에서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 사람이 한눈 팔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 보드가 날아가서 이 사람을 맞힌다. 그러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칠 수 있다. 머리를 맞거나. 왜냐하면 파도의 힘이 의외로 세기 때문에 모두는 딱딱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퍼 사이에 간격 유지가 안 된다. 빨리 간격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1대1 방어를 한다. 간격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간격 유지해라라고 막 떠들 필요 없이 아, 나머지는 해변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고 한 사람씩 서핑을 할수 있게 지도를 한다. 1대1 방식을 우선 선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잘 관리가 되고 진짜 파도가 없고 이럴 때는 여러 사람이 할수 있게 한다. 여기도 다시 강조하지만 서핑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1대1 지도한다. 서핑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패들아웃 방향전환 서핑 기본에 충실히 지도한다. 이것도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노즈 다이빙이 일어날 때 노즈 다이빙은 100% 방지를 해야 된다.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강사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노즈 다이빙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서핑하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테이크오프 할때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은 주저하면은 이게 서핑 보드가 물에 잠기게 되고 잠기면서 노즈 다이빙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 빠르거나 민첩하면 노즈 다이빙이 안 일어나지만 대부분 노즈 다이빙이 일어난다고 보면 노즈 다이빙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뒤쪽으로 서퍼를 이동하게 해서 막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일어나더라도 그 보드의 이 뒷부분에 브레이크가 좀 걸려서 결국 요 노즈가 그 물에 안 박히게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노즈 다이빙을 방지해줘야 된다. 노즈 다이빙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그 파도를 더 앞에서 타야 된다. 앞에. 파도를 탈게 아니라 아주 아예 부서진 파도를 타도록 해야 된다. 100% 노즈 다이빙은 없어야 된다. 노즈 다이빙은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한번 자, 앞을 보게 한다. 보드 앞으로 넘어져 보드의 머리가 맞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서핑하면서 아이들한테 서핑 가르치면서 가장 위험한.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 시선을 앞으로 한다. 시선 앞으로, 앞, 소리쳐준다. 그래서 시선을 앞으로 볼수 있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선을 앞을 안 보고 서핑하면서 만약에 옆을 보면 이게 보드가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내가 내리거나 앉거나 뒤로 해도 보드가 나를 칠 확률은 없어요. 보드가 앞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보드가 옆으로 이렇게 시선을 앞으로 안 봐서 서퍼가 이렇게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보드가 옆으로 돼 있고 파도는 이쪽에서 밀고 가고 있고 그러면 아이는 그 파도의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넘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엎드려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벌러덩 넘어질 수도 있지만 눕거나 엎드려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그 파도 이 보드하고 높이가 같아져요. 머리 위치가. 그런 상황에서 보드는 이쪽으로 밀려가게 되고 파도가 보드를 치면서 아이는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운이 나쁘면 이 보드 밑에 있는 핀이 아이의 머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딱그 순간적으로 보드를 바라봤을 때이 핀이 얼굴을 치게 되면
즉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느냐? 서핑을 하면서 앞을 보게 한다. 이거는 앞을 보게 해서 일단 앞으로 진행을 해서 하고 운동신경이 아주 좋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과 코어가 잡혔을 때 사이드 러닝과 보드 컨트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안 잡혀 있고 운동신경이 없는 체력적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걸 가르치면은 안 된다. 1차적으로는 앞을 보고 서핑을 할수 있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능력을 갖추고 그 자세라든지 뒤에서 마지막 서핑을 하고 뒤에서 내리는 게 확실한 자세가 나왔을 때이 균형과 코어를 잡혔을 때 사이드 러닝과 보드 컨트롤을 가르쳐 줄수 있다. 만약에 사이드 러닝과 보드 컨트롤을 가르쳐 주는데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이드 러닝과 보드 컨트롤을 배울 시기가 아니다. 이걸 가르칠 게 아니라 앞을 보게 해서 서핑을 하게 한다. 이상으로 일단은 일일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집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서핑 강사 매뉴얼 중에서 안전한 서핑, 단계적인 발전, 지속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식의 중요한 요소가 있느냐. 지금 대략 14가지 정도를 그동안 2000 이게 그냥 나온 거는 아니고 아마도 2020년 2020년부터 모항초 2023년부터 근흥초 이게 모항초는 20년, 21년, 22년, 23년 아마 4회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3회이거나 이거는 21년 이긴 것 같아요. 3회 앞으로 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뢰를 하고 좀잘 이걸 숙지를 하고서 정확하게 강사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서핑 강사 매뉴얼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서핑, 단계적인 발전, 지속적인 실력 강사. 비슷한 얘기지만 중요한 부분, 지속적인 실력 향상이 없다 그러면 놀이로서 끝나는데 이건 어차피 강사가 있다라는 거는 강습을 한다는 거고요. 강습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